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SD카드의 이미지를 구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발 앞에 있네요. 지금 라즈비안 아월 어쩌고저쩌고 윈도우 버전이 있고 맥 OS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분투 버전, 리눅스 버전이 아니라 우분투 버전이라고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네요. 우선은 윈도우 버전을 한번, 저는 윈도우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클릭을 하면 윈도우 버전은 exe 파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공식적인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사용해보고 만약 뭐 속도도 빠르고 괜찮으면은 앞으로는 이걸 계속 써보려고 해요. 다운로드 받는 거는 한참 걸리네요. 남는 시간에 SD카드를 PC에 일단 꼽아주겠습니다. 와, 드디어 다운이 다 됐네요.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실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 셋업이라고 나오고 인스톨을 해야 되네요. 인스톨을 해주고 지금 Qt5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 피니쉬 바로 실행을 해보고, 오, 이미지는 깔끔해요. 깔끔하고 라즈베리 파이라고 적혀 있고요. 뭔가 픽셀 정리가 좀 덜 된 듯한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Choose OS 그 다음에 Choose SD카드. 지금 기존의 애처 같은 경우 SD카드 꼽으면 자동으로 잡아줬는데 지금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는 자동으로 잡아주진 않네요. 지금 32기가 껴놨는데 요거 클릭을 해서, 이거 상당히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Choose OS 한번 눌러볼게요. 창 뜨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역시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서 라즈베리안, 그 다음에 라즈베리안 아돌, 이게 온라인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구울 수 있게 지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지금 편리하게 돼 있네요. 아더는 라이트, 풀,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스마트 TV가 없을 경우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만들어준 리브레 ELEC, 이것도 코디 기반한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풀을 지원하는구나. 이거 나중에 한번 꼭 해봐야겠네요. 집에 놀고 있는 모니터나 TV가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 TV로 만들 수 있거든요. 유틸리티 이미지, 이런 것도 있네요. 파이 4E 비론 부트 리커버리, 그 다음에 PET32로 포맷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유즈 커스텀 이미지, 레전더리. 요거 미리 제가 레트로 파이를 리뷰를 했었는데 요거는 리콜 박스를 제가 다운을 받았거든요. 요 이미지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 파이도 이제는 요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굳이 홈페이지 접속 안 하고도 바로바로 이미지를 구울 수 있겠네요. 우선은 유즈 커스텀을 누르고 여기 보면은 레전더리 아케이드 리콜 박스 이미지가 있는데 요걸 한번 선택을 해줘 볼게요. 보니까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집, GG, XG 압축을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미지 파일은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구워주는 것 같아요. 오픈을 누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뜨고 라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에러 떠버리네요. 왜 이래? 일단 전반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 비록 SD카드 망가진 걸로 좀 삽질하긴 했지만 여러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단번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지금 여러가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이미지를 구울 수 있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도 애처 말고 일단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좀 사용해보려고 해요. 여기 유즈 커스텀 이미지로 여러가지 이미지랑 zip파일, gg, xg까지 바로 이미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하는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SD카드도 바로바로 인식이 되고 라이트하고 베리파이 기능까지 있어서 앞으로는 한번 요거를 꾸준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